하루가 멀다하게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발의된 임대차 3법,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모두 세율을 높이고 또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더 높은 세금도 물리고 여기에 부동산 민주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의무화하자는 의견도 나왔고요. 공직자들의 주택 보유를 규제하자는 의견,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부동산 대책을 제안을 하고 집은 공공재라는 어떤 의원님의 말씀, 참고로 집은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사유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행정수도라는 블랙홀 이슈까지 나왔습니다. 부동산은 심리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급등할 것이라 생각들을 하니 이른바 패닉바잉이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찬물을 끼얹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과열돼 있을 때 정말 이 불을 끄고 싶다면 정부 여당은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한 후 냉정하고 차가운 대책을 내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무름지기 상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가장 공격하기 쉬운 법이죠. 정부가 내놓는 시장 규제와 정책이 시장을 정확하고 또 냉정하게 바라보고 나온 것인지, 경제 원리와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인지, 아니면 흔들리는 지지율에 함께 흔들려서 급한 마음에 던지는 이야기인 것인지, 시장과 그 안에서의 플레이어들은 빠꼼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쏠쏠한 경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연일 보도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모둠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집주인 그리고 세입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줄 수 있는 이브닝쇼 경제 멘토십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임대차 3법 국회 통과를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데요. 네. 서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셋값 폭등 그리고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지금 임대차 보호 3법의 주요 네네.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를 계약한 다음에 한 달 안에 실거래가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는데 네. 요거는 뭐 별다른 쟁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토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 이 두 가지가 쟁점이거든요. 네. 먼저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를 계약할 때 일정 비율, 그러니까 5% 이상은 한 번에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고요. 네.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미 계약해서 2년 계약하고 살고 계신 분 혹은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새로 계약하시는 분들도 2년 계약해서 살고 나머지 2년, 그러니까 한 번 더는 무조건 세입자가 원하면 다시 살 수 있게 해주는 네네. 법이에요. 네네. 그러면 임대인, 집주인 입장에서는 한 번 세를 주었다 하면 한 사람에게 적어도 4년은 세를 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값이 지금 뭐 만약에 이제 전세 그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네. 이제 전세값을 앞으로 5% 이상밖에 못 올리니까 한꺼번에 많이 그냥 올리자.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거죠. 한 번도는 무조건 갱신을 해줘야 된다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뭐 다른 사람으로 지금 이게 이 법이 통과가 되기 전에 네. 다른 사람으로 세입자를 구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 되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갖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국감정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주까지 56주 연속으로 전국 전세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그 최근 5주 동안은 가격 상승폭이 더 두드러졌는데 네. 왜 그러느냐. 시장에 전세 물건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그 6.17, 7.10 이후에 집주인의 실거주 요건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네. 들어가 살아야 되는 사람이 늘어났고요. 아하. 전세를 한 번 주면 오랫동안 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 한 번에 5% 이상 못 올린다고 하니까 이걸 좀 당겨서 올려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당겨서 올려서. 네. 시중에서 아예 그럴 바에는 나는 종부세 부담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니까 아예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겠다 해서 전세 물량, 이 한정된 물량을 두고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전세의 몸값이 귀해지니까
여러 가지 꼼수 계약도 등장을 하고요. 네. 제가 미리 어느 정도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 저한테 다시 한번 세 주세요. 오히려 아. 세입자 입장에서 그걸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네. 내지는 이 법이 통과된 이후라고 해도 집주인이 사정이 생기면 내가 요런 요런 사유로 내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이걸 입증하면 이제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본인이 들어가도 되고 친인척이 좀 싼 값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그 방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전세시장, 월세시장이 상당히 혼탁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소급이 적용이 된다. 소급해서. 네. 그러니까 법 시행 전에 이게 만약에 5% 넘게 전세값을 올렸더라도 법이 일단 시행된 다음에는 세입자가 다시 얘기를 하면 5% 이내로 낮춰달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지금 이거를 소급 적용을 네네.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에요. 네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아마 그 여당이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통과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그렇죠. 것 같은데 법리상으로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헌법에서는 소급 적용에 따라서 일반 국민이 그 뭐 재산권을 포함해 다양한 것들의 어떤 피해를 입는 걸 방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이미 법이 생겨나기 전에 맺은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5%를 적용한다. 그러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억울해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다만 정부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5%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 요 기존 계약들이 갑자기 금액이 확 올라가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5% 룰이 시행 초기부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거다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요. 네. 100번 양보해서 이제 소급 적용을 했다고 쳐도 이게 4년 뒤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년 2년 뒤. 플러스 2년 그렇게 네. 되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 4년에 걸쳐서 내가 어느 정도 올려야지 생각하고 있었지만 반영하지 못했던 가격을 기존 세입자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한 번에 떠안 게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에 있던 세입자도 어딘가로 가서 집주인이 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다시 세입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분들도 그 집에서 평균적으로 그 부담해야 하는 전세요금 월세의 그 초기 단가 자체가 평균적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네네. 또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지금 뭐 2년 더 해서 4년을 살더라도 그게 보장이 되더라도 뭐 살다가 다른 곳을 그러면은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집에 다른 네. 세입자가 들어올 때 그동안 못 받았던 것만큼 다 받겠다고서는 세게 좀 높게 그렇죠. 부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뭐 이 관련돼서 뭐 손해배상 제도도 뭐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손해배상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집주인이 내가 피치 못할 사유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겠다라고 어떤 이유를 댔는데 이게 허위로 드러난다거나 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함부로 세입자 내보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집주인을 없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요거는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일단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본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계산식을 두고 또 의견이 엇갈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들어갈 사정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유가 해소됐다. 거나 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의도로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세입자가 여기에서 이동해서 비슷한 가격에 다른 뭐 비슷한 조건의 주택에 살게 되었다. 네. 했을 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느냐. 아, 이사 비용? 이사 비용 손해. 최소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 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런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시장의 룰로서 이한 전에 사람을 내보낼 때는 좀 위로금 쪽으로 이사금 네네. 같은 것들을 좀 지원을 하잖아요. 복비라고 네. 해서 복동방 비용도 함께 그 집주인이 부담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 이 절차에 대해서 집주인들의 거부감은 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재산권 침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집주인들이 이제 위헌 시비를 걸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아주 흥미로운 집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집주인들하고
세입자가 동시에 나간 거예요. 이게 보통은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임대사업자들끼리 집회를 하거나 집주인들끼리 집회를 하거나 세입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끼리 집회를 하기 마련인데 이번 정책의 여러 가지 좀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선의가 들어 있었겠습니다만 임대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소급입법 하지 말아라. 언제는 네네. 애국자라더니 이제 와서 죄인 취급이냐. 집주인들도 정당하게 사유재산을 형성했는데 이거 침해하지 말아라.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결국 부담은 다 세입자가 떠안게 된다. 종부세 비싸지니 월세 올라가는 거 봐라. 이런 입장이어서 네네. 정부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이 흥행성보다는 작품성을 선택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게 원래 작년 10월에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연기가 됐죠. 그런데 네. 내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분양가가 뭐 어느 선 이상은 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일단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 이슈가 있는 곳은 서울 18개구 전부 다 하고요. 네네. 경기도 3개씩 13개 동 등 총 322개 동인데 적정한 양의 이 택지 가격에다 건설비 적정 이윤 이외에는 지나치게 비싸게 분양가를 설정하지 말아라. 이게 이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과거와 같이 이른바 큰 돈을 벌겠다. 조합원들이 이걸 부자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 이게 정부 입장이죠.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경우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뭐 민간택지는 이제 처음이지만은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서 좀 걸리는 경우, 높은 분양가를 네.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 후 분양 전환 뭐 이런 약간의 꼼수 이런 걸 쓰는 건설사들도 좀 봤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네. 이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을 받고 네. 나중에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상당한 차익을 얻게 되면은 이 추가 이익을 또 환수하게 되잖아요. 네. 그 정부가 그쵸.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 높게 용적률 상향 조정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 네네. 임대주택 포함해서 용적률 높여봐야 결국 우리가 세금으로 토해낼 돈만 많아지기 때문에 아유 우린 이두저도 싫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피하기 위해서 일단 오늘까지 이렇게 저렇게 신청서는 내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1대1 재건축하겠다. 이런 단체들도 사실 꽤 많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늘어나는 가구 수가 좀 적어진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부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이 네. 조금 전에 한 경제신문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정부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한 10만 가구 정도 공급을 위해서 네.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도 좀 완화해주고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생각하고 있다는데 네네. 이게 재건축 단체들이 그걸 원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합원들 동의가 필요한데 네. 그냥 우리는 이걸로 돈 벌 생각 없고 그냥 1대1 재건축 하겠다. 내 집에 원래 있었던 사이즈만큼 내가 내 돈 주고 이 재건축을 하고 추가로 주택 지어서 이득 볼 생각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는 뭐 용적률 얘기가 상관없네요.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계획을 보면 일단 이 경제신문의 보도가 맞는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그 한번 설명해 드린 것처럼 페른골프장에서 한 만 가구 정도 네네. 그리고 기타 그 지역 대치 삼성 개포동 등에서 한 만 가구 정도 그리고 네. 상암동에도 보면 비어있는 땅이 많습니다. 지금 TBS가 위치하고 있는 그 일대에도 네네. 비어있는 그 땅들의 한 2천 가구를 추가로 짓겠다는 거예요. 그 상암동 일대에도 보면 사단지 근처 이런 곳들에 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런 계획 때문에 또 논란이 있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활성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합 10만여 가구를 추가로 제공을 하겠다. 이게 정부의 계획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계획대로 될 거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규제 같은 거, 뭐 민간택지 네.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걸려서 건설사들이야 사실 뭐 이익 보려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네. 또 뭐 재건축 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뭐 더 뭐 돈 안 내고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아예
뒤로 미루자 뭐 이렇게 네네. 보시는 단지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30년 장기 전월세 주택, 기본주택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뭐 너무 낮지는 않게, 그렇지만 주변 시세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을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네. 평론가님 보시기엔 어때요? 뭐 성공할 것 같은 아이템인지 어떠십니까? 일단 이게 그 인프라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인프라.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편견, 네네. 사회적인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공공택지에서 단지를 지을 때 임대주택을 특정 동으로 지어버리면 그 동에 있는 주민들이 차별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다 섞어서 같은 동네에 분산해서 짓는다고는 하는데 네네. 최근 들어서 과천 이런 곳에서 이루어진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아예 임대주택을 안 짓겠다. 우리는 용적률 인센티브 필요 없으니까 임대주택 안 짓는다. 이런 곳들도 꽤 많았습니다. 12개 단지가 다 그랬는데요. 임대주택도 굉장히 편리하고 살만하고 이게 돈이 없어서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집이라는 곳에 이 뭉칫돈을 깔고 앉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사는 거다. 선택하는 대상이다. 이런 인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항상 이렇게 임대주택으로 분양을 했다가 나중에 그 일반 분양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네. 이른바 로또 분양 이런 게 그렇죠. 나오고 하는데 이게 임대주택이지만 품질 좋은 임대주택으로서 그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 하면 한 5년, 10년 뒤에는 이게 하나의 표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그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약간 부동산 종합, 네, 종합으로, 특집이네요. 네, 특집으로 네.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경제탐구생활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느 날부터 밤마다 모르는 남성들이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또 집 안에 들어오려는 일이 벌어졌다. 아, 굉장히 무서운데요. 실제로 지난 19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낯선 남성들이 새벽 1시부터 3차례나 초인종을 누르면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해당 남성들이 조건 만남 장소인 줄 알고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초인종을 눌렀고 그리고 이 해당 주소를 알려준 사람 바로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이웃인 걸로 확인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밤중에 남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라는 남성들이 조건 만남 장소인 줄 알고 갔다. 참 조건 만남 장소인 줄 알고 갔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네.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러니까요. 사건인데요. 아, 참. 뭐 그것도 20대부터 40대 남성들이 어떤 랜덤 채팅 앱이라 그래서 그냥 네네. 이렇게 불특정하게 어떤 채팅 앱에 들어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중에서 뭐 나 미성년자 미자라고 이제 저희들이 줄여서 얘기하는데 나 미자다. 그리고 오늘 집에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 놀러 와라. 집에 놀러 오면 뭐 일정 부분 그 남성들이 원하는 어떤 성적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말들이 오고 갔는가 봐요. 네네. 그러니까 이 남성들이 그걸 또 고지고대로 믿고 그 아파트로 가네요. 그것도 새벽 1시에 가고 새벽 4시에 가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11시 정도에 갔다 이런 이제 네네. 내용들이 나오고 그 이제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다르게 여슨 반전이 하나 일어나는데 원래 그게 미성년자가 랜덤 채팅 앱에 돌았는 게 아니라 네. 원래는 층간 소음이 조금 발생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층간 소음에 이제 좀 안 좋았겠죠. 마음이 예, 마음이 아팠던 네. 사람이 그 랜덤 채팅 앱에 위층 주소를 이제 올리면서 여기로 오면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위층에 올라가게 됐는 거예요. 그리고 위층에 있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참나. 그냥 저녁에 두 번 왔는 건 누가 잘못 눌렀겠지. 그렇죠.라고 네, 생각하고 다음 날 이제 낮에 이제 초인종을 누르니까 그때는 이제 문 열고 나갔는 거예요. 아. 나가고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뭘 대답 잘 그러니까 못하죠. 못하죠. 보복하면서 아니 이게 아니고 톡에서 집으로 오라는데요.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톡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논의했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도 아이가 있고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그렇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이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됐는 거죠. 어.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무슨 사건일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청강소음, 층간소음이 만들어졌는데 무슨 조건만남이 만들어지냐? 뭐 네. 아니 근데 보통 이런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냥 싸우고 뭐 이런 식인데 이건 또 굉장히 희한한 해괴한 케이스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 이 소식 들었을 때 그때는 범인이 누군지 몰랐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현관 출입번호를 알려줬다 그래서 이거는 그럼 같은 동에 사는 사람이 그렇죠. 아니겠냐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주민들만 그 번호를 현관 출입번호로 아니까.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잡았잖아요. 네네. 네, 뭐 아래층에 사는 네, 범인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혐인가요? 이게 이제 그 국민들께서 또 시청자들, 청취자들께서는 이게 간접점검이라는 굉장히 간접점검. 이게 형법상에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 나오는데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6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네. 그 아이한테 저기 가면 저 비싼 시계가 있으니까 그 시계를 아. 좀 가지고 와봐. 네. 내가 사탕 하나 줄게. 예. 이렇게 해서 5살 아이는 그냥 사탕 먹고 싶은 마음에 네. 그 시계에 있는데 가서 시계를 딱 가지고 오면 네. 5살짜리 아이이기 때문에 처벌 못 받거든요. 아. 그러니까 처벌 못 받는 상황. 그 아이를 이용했을 때 네. 아이는 처벌할 수 없지만 그걸 이용했는 뒤에 있는 어른을 처벌하겠다. 네, 네, 네. 이게 이제 간접점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들은 얘인데 의사가 환자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직접 죽이고 싶지는 직접을 못 죽이니까 네. 간호사한테 독약을 주면서 이게 환자에게 주는 그 약물이니까 아. 약물을 주사를 해라. 아. 이러고 이제 간호사가 약물 주사를 해서 환자가 죽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간호사는 그게 약물인지 독약인지를 확인해야 될 주요 의무는 있으니까 네네. 과실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 뒤에서 의사가 시켰을 때 의사를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여기에서 의사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아. 가장 대표적으로 간접정범. 어떤 행위로 처벌받지 네네. 않거나 과실로 처벌받는 자를 이용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 근데 그 아이한테 사탕 주는 거랑 이건 되게 다른 거 아닌가요? 미성년자와 조건만나 이게 처벌 안 받아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하면 네. 지금 이 사람의 입장 그냥 들어가는 남자들의 입장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네. 남자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지금 딱 들어갔을 때 현관문을 눌렀을 때 그 현관문이 열렸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이 아이가 나를 도르게끔 허락을 하고 1층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다시금 그 문에 있는 초인종도 그 랜덤 채팅 앱에 있는 미성년자가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에 고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들어올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사람은 주거침입죄로 네. 처벌 못 받는 거죠. 왜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그런데 뒤에서 시켰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주거침입죄가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아래층 사람이 이 사람을 이용해서 들어가게끔 만들었으니까 그 이용했는 사람이 주거침입 미수의 간접정범. 간접정범. 예. 좀 아니, 어렵지만 여하튼 그 B씨라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형법상에서 교과서에서만 나오고 있는 범죄가 지금 이제 광주경찰서에서 이제 그 죄명으로 쓰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저는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 이거는 안 걸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고민하기 위해서 진짜 오기 전까지 내 네. 모든 책을 다 열어봤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원래 미성년자였으면 네. 사실상 당연히 우리 저 아동 청소년 이용 성보호에 관한 네. 법률상 분명히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게 아동이 아니고 아. 이게 그 남자 그러니까 이 대상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불능범 아. 그러니까 설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없듯이 네네. 이게 가짜로 자기가 남자인데 밑에 있는 성인인데 내가 미성년자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성을 살려고 했던 사람은 성을 살려는 미성년자와 청소년이 없는 거잖아요. 아. 불능범. 그러면 미수처벌 규정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데 또 이게 미수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한번 처벌해보겠다고 나름대로 진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의 형법상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아동 청소년 이용 그 아청법에 관련된 아동 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 성을 유인하는 행위 이 두 가지는 처벌하는데 미수범 처벌 규정이 네네. 없으니까 좀 미수범 처벌 규정을 만든다면 이게 이제 불능범이지만 위험성이 있으면 또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이론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좀 황당한 일 이런 일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법이 사실상 현실을 따라가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만 이런 사건이 나올 때 좀 국회에서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서 법을 좀 빨리 바꿔줬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만남을 생각하고 갔는데 만약에 만남이 있었으면 그건 처벌이 되는데 그럼요. 근데 이제
없었으니까. 네, 예, 그 대상이 미수에 없으니까. 그쳤기 때문에 예, 예. 그거는 법에 없어서 예, 처벌을 받지 못한다. 처벌 규정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아, 참나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예. 아, 원래 이제 조건 만남이 그러면은 범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건 당연히 들어가게 네네. 되죠. 우리 저 아동 청소년 이용 그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고 해서 성을 사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저는 이 벌금형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동의 성을 샀는데 여기에 벌금형 있으면 무조건 징역으로. 예,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또 아동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사람은 이게 1년 이하 징역밖에 1년 안 되는 이하예요? 예, 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혹시 저 뭐 앵커님하고 저하고 미국에 있는 법을 저번에 한번 다른 네.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행위 이전에 있는 광고 행위 그러니까 뭐 아동 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을 팔겠다고 광고하는 행위를 직접적인 어떤 성착취 행위를 만든 것과 동일하게 처벌하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광고가 제일 처음에 그런 불법성에 도로에는 첫 번째 단계니까. 그쵸. 그러면 이런 것도 유인하고 그게 대해서 뭐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면 이 행위도 굉장히 저는 법리상으로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비난 가능성은 적다 할지라도 그 행위에 행위 불법은 되게 큰 네네. 그 행위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1년 예. 이하는 너무 약한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뭐 그냥. 할래 어, 이렇게 예. 물었을 때 결국 이게 1년 이하라서 징역으로는 전혀 안 가고 네. 벌금으로 거의 다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 모신 김에 이것도 여쭤볼게요. 지금 서초경찰서에서 이 북한 이탈자들의 이제 신변보 경찰들이 신변보를 하잖아요. 이제 좀 관리도 좀 하고. 근데 그 중에 이제 북한 이탈 여성을 무려 19개월 동안 성폭행한 아, 경찰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네. 이게 드러나기도 굉장히 힘든가 봐요. 이런 사실들이. 사실 이게 네. 그 탈북해서 온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기댈 곳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도망칠 곳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 그러한 어떤 탈북자 신변 보호를 하는 담당관들과의 네. 어떤 관계에서 라포 그러니까 어떤 그는 유대관계가 잘 네네.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위력에 의한 간음죄 지금 아마 네네. 전수미 변호사도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분명히 집어넣었는데 처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에 관한 동향보고서를 하면서 좀 도와달라 네. 전형적인 방법이거든요. 아하.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 10개국 19개월 동안 12번에 걸쳐서 이런 성폭행을 했는 아, 사실이 이제 발견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많다면서요. 이게 36%나 된다고 네. 그 북한 이탈 여성 중에 36%가 남한에 들어온 다음에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 아, 이게 이제 전수미 변호사가 사실 네. 이 통일과 관련된 그 일도 좀 많이 했는 네네. 거고 법무부에서도 이렇게 통일 법무과에서 일을 해서 이런 어떤 탈북 그 여성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변호사인데요. 사실 북한에서 갖고 있는 그 생각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생각이 네네. 아니라 북한에서는 성의 문제를 제기하면 여자가 좀 문란하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 이런 어떤 북한식의 사고방식이 네네. 있으니까 저희들이 했을 때는 지금 말했을 때 성희롱이란 개념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성폭행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이 늘어나 있지만 네. 그쪽 분들한테는 그게 오히려 더 부끄러운 아, 말하면 부끄럽고 예, 부끄러운 옛날 상황. 옛날 우리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되었기 네. 때문에 이걸 악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런 어떤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해봤자 사실상 그렇게 얘기도 못하고 얘기를 친구도 못할 거다. 안 한다. 예, 그렇게 해서 악용했다는 점이 지금 있는 어떤 이 사건이 골마 터지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담당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네. 치부할 수도 있지만 많기 때문에 더더욱 교육을 잘해야 되고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성인지 감수성이 더 강하게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복잡한 형법 이야기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백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와, 이거 뭐 개발되는 거예요? 연초에? 연말에? 지금 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에 지금 미국 바이오기업 모더나도 들어갔고요. 네네.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도 지금 시작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더나가 27일부터 미국에 있는 89개 지역에서 실시하고요. 화이자는 미국 39개 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독일에서 각각 임상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제약사죠. 아스트라제네카, 네네. 중국 기업들도 브라질에서 이제 브라질에서 많이 확산이 돼 있으니까요.
소규모 3상시험을 이달 들어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 3상시험이 약품의 안전성, 효능을 최종 점검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네. 수만 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규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시험을 하니까 약품의 안전성 또 효력에 대해서 유의미한 통계적 데이터를 얻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기도 하고 지금 약품이 시판된 뒤에 이루어지는 게 4상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최종 검증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약품을 시판하기 전에. 그래서 이걸 통과하면 바로 시판이 가능합니다. 아, 바로 시판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더나는 3상 임상시험 결과가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엔 나올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쩜 이렇게 대선 시기에 잘 맞출까. 그렇죠. 딱 맞추죠. 이번 시험까지 통과하면 내년 초쯤에 코로나19 백신 수천만 개를 생산하고 보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화이자도 임상시험이 성공한다면 빠르면 10월에 보건당국의 승인을 거쳐서 연말까지는 5천만 명 분량의 백신을 공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더나가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랑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립보건원 원장은 올해 말까지 안전하고 효험 있는 백신을 배포하는 게 목표다라고 했는데 다만 계획대로 잘 되더라도 시중에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건 내년부터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앤서니 파우치 전염병연구소 소장도 성공 여부를 11월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용한 적이 없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것 같은데 그래서 백신의 안전성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일단 파우치 소장에 따르면 이 모더나사의 백신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60%가량 줄이는 걸 일단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높진 않네요. 네. 아주 높진 않지만 네. 그래도 지금 거의 초기에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금 테스트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 정도라도, 예, 이 정도라도 해보자. 약간 이런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얼마인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백신 치료제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민간 국제 기구가 네. 있어요.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가비라는 거죠. 네. 이 센스버클리 최고 경영자가 제약사랑 협상을 해서 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목표치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백신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죠. 어느 회사에서 나올지도 알 수가 없고 그 백신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은 가격 협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동안의 백신들을 살펴보면 이 제약사들이 부국과 빈국으로 나눠서 두 가지 가격으로 백신을 공급해 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고소득 국가를 위한 가격 범위 중에 이제 가격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최고 액수는 한 40달러 정도가 될 것 같다.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고소득 국가고 고소득 아마 국가. 이제 저소득 국가에는 더 저렴한 비싸게. 가격으로 지금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백신 연합 이 회 측에서 다량으로 지금 구매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한꺼번에 많이 사면 공동 구매를 하면 단가가 조금 낮아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좀 싸지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격이 이 정도는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요? 파이자에서 네. 한 19,000원 돈으로 예, 네. 그 정도였다라고 해서 그때도 생각보다 싸게 나오는데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뭐 이게 뭐 경쟁이 사실 이렇게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회사 사이에 지금 굉장히 이 회사들 말고도 굉장히 많이 지금 다른 회사들이 다 달려들고 네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또 제네릭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그렇죠. 가격은 좀 많이 떨어지지 네, 않을까라는 물론 네. 굉장히 좀 시간이 걸려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네. 네 다음 얘기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이제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을 것 같은데 네, 네 국가안보부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네 지금 걸렸다고 확신 판정을 받았다고 이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펜스 부통령도 좀 위험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행정부 당국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행정부 당국자 중에 최고위급입니다. 그동안은 뭐 서빙을 도와주는 군무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국가안보회의를 총괄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대통령 부통령과 같은 백악관 웨스트윙에 근무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왔거든요. 그랬는데도 지금 걸려서 자가 격리 중인가 해서 사람들이 지금 충격을 받았고요. 지금 어떤 경로로 감염됐나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일단 가족 휴가를 다녀왔답니다. 그래서 그때 걸린 게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대학생 딸이 먼저 감염이 돼서 거기서 아마 옮은 게 아니겠느냐 이런 가능성을 거론했는데 아직 확실한 건 네네. 아닙니다. 아무튼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23일부터 백악관을 이제 떠나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달
중순에 국가안보회의 직원들 또 기자들과 함께 유럽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 인사들을 만났는데 사진을 그래서 찍고 왔어요. 그런데 그렇겠죠.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않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도 않은 채 그러니까 밀착해서 마스크 없이 사진을 찍은 게 여러 장이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그 나라에 관련된 사람들도 거기도 이제 떨고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문제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가안보회의 직원들이 이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감염 사실을 통보를 받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대요. 그래서 접촉한 일부 직원이 검사를 받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걱정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또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되게 고령이죠. 우리가 이제 활기차 보여서. 활기차 보여서. 나이 생각을 잘 네. 못했는데 역시 나이는 숫자인 것 같은데. 일단 네. 백악관은 대통령 부통령에게 노출됐을 위험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휴가를 가기 전부터 대통령을 안 만났었다 이런 얘기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게 지난 10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최근에 본 적이 없고 언제 네네. 양성 판정을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미국 언론이 하나 지적한 건 23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 간의 통화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배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폴리티코는 배석자 명단을 백악관이 발표하진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그렇죠.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배석을 한다라고 네네. 하면서 지금 근데 이제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추정을 지금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걸렸다면 굉장히 네. 뭐 여러 가지 충격이 있을 거란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네. 그렇고. 더군다나 미국 대통령이니까요. 그렇죠. 훨씬 더 파장이 크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해외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연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9일 개막한 제24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상영회 예매 시작 단 45초 만에 매진을 기록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인천스텔라라는 작품인데요. 네, 옆에 영화 제목만 들으시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 떠올리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인천스텔라도 이번 영화제에서 장편 배급 지원상을 수상한 등 영화계가 주목하는 작품. 그래서 오늘 이 영화 연출자를 직접 만나보려고 합니다. 본인을 A도 B도 아닌 C급 무비 개척자라고 하십니다. 저희 제작진에게는 이제 본인을 교육계의 장그래라고 또 소개를 하셨는데요. 네, 영화 감독 백승기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짤막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그 안에서도 인천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미국에 이제 인터스텔라가 있다면 네. 한국에 인천스텔라가 있습니다. 네. 영화 감독 백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인천에서 만드신 건가요? 예, 인천에서 만들었습니다. 아, 인천에서 네. 만들어서 인천스텔라. 네. 그게 인천 그래서 인천이에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나요? 이중 의미가 있습니다. 아하. 예, 인천에서 찍어서 인천도 있고요. 네. 네. 그 이제 인천은 어지린의 내천자를 쓰는데 이제 저희 영화에서는 사람인의 하늘천 사람과 하늘 네 사람과 하늘을 잇는 어떤 범우주적인 영화입니다. 저는 사실 좀 봤어요. 아 보셨군요. 네. 예. 숙연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뭐 상영회 예매를 시작했는데 1분도 안 돼서 매진. 예. 네, 매니아층이 굉장히 있으신가 봐요. 저도 너무 놀랐는데요. 아.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예매를 하려고 네네. 들어갔는데 저도 이제 예매에 실패해가지고 아~ 저뿐만 아니라 이제 주연 배우들 네. 뭐 스태프들이 모두 예매에 실패를 해서 네. 집단으로 영화를 못 봤습니다. 아~ 네. 제가 지금 감독님 얼굴을 보면서 왜냐면 영화에 출연하셨다고 알고 네. 있어갖고 아 어느 역 예 아 저는 이번 작품에서는 이제 단역으로만 단역 그러니까 본 예. 기억이 안 나서 네. 어느 역할이었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이제 배우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 자 지금 이제 매진도 있었고 그리고 네. 수상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지금 장편 배급 지원상 이제 받으셨는데 그러면은 관객들은 어떤 점을 좋아하고 또 심사위원들은 어떤 점에 주목을 했기 때문에 상을 줬다라고 생각하신지요? 아 아무래도 이제 그 영화 인터스텔라의 영향이 네.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좀 들고요. 저 영화가 이제 그 인터스텔라의 그 한국 버전이다. 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인터스텔라가 인천스텔라의 예고편에 불과했다. 뭐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신데
뭐 이제 너무 그런 이제 칭찬을 네. 해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사실 아무래도 이제 부천이 네. 장르 영화제입니다. 네. 예, 이제 뭐 SF라든가 액션, 공포 뭐 이제 장르 중심 영화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확실한 어떤 우주 SF 영화이기 때문에 네. 좋아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근데 원래 그런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네. 내가 원조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인터스텔라가 예. 아니라 원래 이게 먼저 나오려고 구상을 했는데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네. 근데 사실 뭐 제가 원조다라고는 할 수 없고 네. 아마 그 놀란 감독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구상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2014년 1월 달에 이제 전 작품을 찍으면서 네네. 네팔 히말라야에 올라갔다가 어떤 그 대지의 어떤 그런 그 기운을 받았다 그러나요? 네. 이제 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이제 어떤 그 별들을 보면서 이 시나리오를 떠올렸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찍어야겠다 네. 해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해 2014년 11월에 네. 인터스텔라가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우주영화를 만들 거니까 가서 이제 참고를 하자 같은 네. 우주영화니까 해서 이제 주연 배우랑 저랑 이제 같이 가서 봤죠. 근데 네. 그 순간 이제 저희는 주저앉았습니다. 그 영화가 끝난 뒤에도 한참을 일어서지 못했는데요. 네. 영화 내용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놀란 감독님한테 뺏겼다. 이제 먼저 만드셨다. 아하. 그래서 이제 제작을 한동안 이제 안 하고 있다가 네. 그래도 우리도 어쨌든 억울하다. 우리도 네네. 똑같이 생각한 건데 우리도 만들자. 해서 이제 만들게 됐죠. 네. 근데 사뭇 달라요. 영화 이제 많이 다릅니다. 예, 아무래도 그 제작비 차원에서 네, 제작비 차원 엄청난 네.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 저는 사실 또 다른 어떤 기사를 봤냐면 그게 좀 늦어지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선수를 뺏긴 것도 있는데 네. 늦어진 데에는 그 전작의 영향이 컸다. 전작의 영향이 있었죠. 네, 예. 전작이 이제 네. 그 중고 네, 마켓과 관련된 네, 네. 거기서 사기를 당하시는 바람에 이제 이 영화를 좀 잘 만들고 싶어서 네. 제가 이제 그 사과 그림이 들어 있는 노트북을 사려고 했습니다. 네네. 사실은 그 노트북이 아니어도 시나리오 쓰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만 네. 이제 기분상 왠지 노트북에 사과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뭔가 카페에서 우아하게 앉아서 뭔가 좀 더 제가 글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알아봤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가로는 못 사고 중고로 사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중고를 많이 거래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거래를 네네. 하다가 150만 원을 사기를 당하고 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풀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중고 거래를 실화로 한 영화 네네. 오늘도 평화로운이라는 영화를 중간에 만들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네. 먼저 만들게 되신 거군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 영화가 더 딜레이가 됐죠. 네. 그러시군요. 원래 전공이 미술이세요? 예, 원래 미술입니다. 선생님 네.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선생님을 하고 있죠. 그렇고 미술교사. 미술교사. 네. 바쁘지 않으세요? 그러면 같이 하시면 굉장히 하시기? 바쁘고요. 네. 네.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이제 어떤 그 창작 욕구를 불태우기 위해서 틈틈이 방과 후 네. 시간을 이용해서 혹은 방학 때를 이용해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들 네. 뭐 많이 봤나요? 선생님이 만드신 영화인데. 학생들이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영화 감독이라고 네. 하니까 굉장히 신기해하고 막 네. 와서 어떤 영화 만드셨느냐, 뭐 누가 나오느냐 네. 했다가 이제 뭐 제가 제 영화 제목 뭐 오늘도 평화로운 뭐 이런 영화 이제 얘기하면 거기서 1차 실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누가 나오느냐 네. 물어봤다가 이제 우리 배우들 이름 이제 네. 네. 제 페르소나 이름을 막 네. 얘기해주면 2차 실망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영화를 찾아본 학생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대신에 이제 제가 그 저희 이제 출연 배우랑 같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어렸을 때 또 꿈 중에 댄스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댄스 가수를 또 하고 있는데요. 그러세요? 제 3의 직업이죠. 제 3의 직업. 그러면 지금 미술 선생님 하시고 예. 그리고 영화도 만드시고 그렇죠. 댄스도 예. 이제 댄스 가수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댄스 하세요, 주로? 주로 이제 파워 댄스를 하고 파워 있고요. 파워 댄스. 예, 정통 파워 힙합 그룹이고요. 아, 그래요? 예. 그룹 이름이 이제 리스키라는 그룹입니다. 리스키. 예, 저희가 아직 그 가요 톱10이나 뭐 인기 가요 같은 그런 음악 방송에는 아직 못 나갔는데 이제 SBS 생방송 그 네. 아니, 생방송이 아니고 이제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음원 사이트에 다 이제 올라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노래는 뭐 어떤 그 시시콜콜한 사랑 노래보다는 네. 저희 이제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 사회적인 메시지. 그래서 이제 저희 첫 번째 앨범 제목이 니코틴 제가 헷갈리고 있네요. 저희 활동이 좀 뜸해가지고 저희 공연을 한 지가 오래돼서
그 브레드 셔틀이라는 곡 이제 학생들의 어떤 학교 폭력에 대한 그렇죠. 비판을 하고 있는 빵, 브레드 셔틀 두 번째 곡이 이제 니코틴 덴저러스 어떤 그 흡연의 어떤 무서움을 알리는 굉장히 교육적인데요. 네, 교육적인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제작진이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인데 네.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냐고. 아 그거를 네, 짧게. 아 제가 보이는 라디오라는 네. 걸 망각하고.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네, 예. 들어와서 혹시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예, 예. 우리 선생님 그리고 감독님 그리고 예, 예. 댄서의 예, 예. 일단 예. 그 니코 아 저기 브레드 셔틀 오프닝 부분 음악이 없지만 음악이 들린다고. 네네. 네. 있습니다. 예. 갑자기 해서 이거 뭐 아니 운 아니 국민체조 하지 마시고 네, 이게 춤이 생각보다 격해서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걸 보여 아 네네 후반부에 어떤 거 저희가 네 그 신고전화 117 117 학교 폭력 신고전화 117 아 학교 폭력 신고전화 117 예, 네네 중요합니다 네. 에블바리 올 스탑 브레드 셔틀 하다가 신고전화 117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끝납니다. 그렇군요. 지금 갑자기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숨이 좀 잘 물 좀 네. 마시겠습니다. 네. 아, 이게 이제 힙합 그룹이라고. 아 예, 힙합 정통 파워, 정통 힙합, 파워 힙합 듀오 예 아, 리스키. 네. 네, 순식간에 좀 지나가 버려갖고 조금 아쉬운데요. 저희가 네. 이거 오늘 올려놓을게요. 청취분들 예, 예. 혹시 못 보신 분들 라디오 제가 뮤직비디오를 저 작가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좋죠. 네. 네. 아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근데 시크무비란 말이에요? 예, 예, 예. 네, 시크무비는 정확히 뭘 지향하는 건가요? 아 시크무비라는 네. 건 이제 제가 처음에 영화를 만들 때 제가 영화에 대해서 어떤 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었고 네네. 제작비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전문 배우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영화를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일단 주변에 있는 작은 캠코더를 가지고 시작을 했죠. 캠코더로 찍어서 집에 있는 컴퓨터로 편집해서 사이버상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코믹한 다시가 시네마.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다시가 들어가죠. 아~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하면 누구나 영화를 만들 수 있다. 이제 공통적으로 C가 들어가고 네네. 아, 이제 숨이 차가지고 좀, 예. 거기에 누가 들으면 헤드스핀 한 줄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이제 그 영화 한 편 만들어지는데 보통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희 같이 이제 부담 없이 이렇게 만들면 하루에도 한 편씩 만들 수 있다. 하루에 한 편이요? 네, 영화를 되게 이제 스낵처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급하게 만들 수 있다 해서 네네. 급무비. 그래서 이제 C급무비가 아, 된 겁니다. 아, A급, B급이 아니라 예, C. 급 여러 가지가 들어. 그리고 급하게 만드는 그렇죠. 급무비. 그래서 아. 이제 A급 영화가 소수의 사람들만 만들 수 있는 영역이라면 B급 영화는 그거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 C급 영화는 그야말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영화 세계를 네. 저희가 이제 지향하고 있죠. 아, 그러시구나. 근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뭔가를 찍어보고 동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네. 이렇게 뭐 해볼 수 있다라는 아, 거 그럼요. 네, 그런 네. 부분에서 이제 용기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네, 청취자 문자도 많이 왔습니다. 네, 워킹맘 힘들어님께서 네. 크크크 역시 멋진 선생님 하셨고요. 아유, 또 네, 안 실장님 감독님 어디까지가 진실인가요? 아니 대체 당신의 정체는 뭔가요?라고 하셨고 모두 다 진실입니다. 네, 네. 모두 다 진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양파 검사님께서는 네. 누가 개그맨을 불렀냐? 아 네. 네 정말 개그감 굉장히 뛰어나세요. 아 근데 진짜로 저는 이제 뭐 일부러 이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다 이제 진심을 담아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117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 117 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학교 폭력 신고전화 117. 네. 근데 이제 감독님의 그 페르소나 아까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네. 누군가요? 아 손이용이라는 배우인데요. 네네. 예. 사실 이제 이 친구는 그냥 제 고등학교 후배였는데 아, 예. 저희 이제 학연으로 이제 뭉쳐진 사이죠. 네네. 예. 근데 이제 원래는 제 영화의 처음에 첫 영화에 현장에 스태프로 이렇게 왔다가 너무 끼가 많아서 아~ 제가 이제 한번 연기를 시켜봤는데 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인천 스텔라에도 그래서 나왔나요? 그 이후에 제 영화 장편 영화 네 편에 모두 다 주연으로 출연을 했죠. 인천 스텔라 주연이 그분이시고 그렇습니다. 예.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요? 너무 잘하죠. 아 네. 그렇구나. 약간 뭔가 잘하는 건가 헷갈리는 느낌이 네네. 드시죠? 네네. 바로 그걸 연기한 겁니다. 아 지금 약간 소름이 좀 정말 돋고 그 있는데 약간 아마추어 프로의 네. 경계에 있는 듯한 그 연기 제가 그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우리 영화에서 너무 잘하면 다른 네. 사람들이
위화감을 느낀다. 시크무비의 세계에서는 시크무비의 연기가 있다. 제가 딱 그만큼 주문했는데 딱 그만큼만 연기를 한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 장그래라고 하셨잖아요. 교육계 예, 교육계 장그래. 인천 네. 교육계 장그래입니다. 어떤 네. 의미인가요? 아 제가 이제 그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아, 저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안정된 직장을 바탕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제 제가 운이 좋게도 이제 교사 자격증을 대학 때 이제 취득을 해서 그걸 가지고 겸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창작 활동을 했다가 또 이제 교직 생활하면서 또 이제 수익 활동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육계 장그래다 하고 있는데 그 미생에 나온 장그래처럼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저만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과감하게 다른 분들이 좀 시도를 잘 못하는 것들도 제가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유튜브에서 한 청취자분께서 네. 아 학연의 폐해가 아닌가 하는 아, 학연의 폐해가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 말씀을 네. 하셨어요. 아,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인천스텔라 이제 보고서는 네. 약간 파워레인저도 잠깐 생각이 아, 예, 났었고 목장이 네. 저희가 그 오마주한 영화가 파워레인저. 아 정말요? 예, 예. 아 그럼 제가 제대로 본 건 맞네요. 제대로 보신 겁니다. 네. 앞으로 그럼 네. 어떤 영화 또 계획이 있고 하신지 궁금해요. 정말 많은 영화들을 만들어 보고 싶고 모든 장르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예산의 한계를 이제 어떤 한계 부딪히지 말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보자. 이제 그게 이제 저희 목표인데 지금 우선 계획하고 있는 건 그 어벤져스. 네. 네. 어벤져스 한국 버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벤져스 한국 버전. 예. 아. 어벤져스 너무 훌륭한 영화죠. 그렇죠. 예. 한국에도 저런 영화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하. 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이언맨은 손희용 씨 역시? 뭐 그건 이제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아, 네.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네. 아, 만약에 그 제작비의 한도가 없다면은 네. 누구를 정말 쓰고 싶으세요? 제작비 한도가 없다 그러면 우선 뭐 이병헌 씨 아, 네. 페르소나라더니 아 페르소나는 이제 가성비가 좋아서 제가 좀 쓰고 있는 건데 제작비가 좀 생기면 네. 어느 정도 좀 챙겨주고 이제 네네. 이제 그 좀 뭐랄까요 이제 좀 현실적으로 이제 네. 운영을 해야겠죠. 아, 예. 이병헌 씨 주지훈 씨 뭐 맞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아 저는 사실 굉장히 즐거웠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영화도 네. 보고 또 오늘 감독님 만나 뵙고 네. 또 감독님 인터뷰도 제가 그 전에 찾아보고 했는데 정말 여기 이제 우리 교통이님께서도 문자 보내셨는데 정말 멋있게 네. 즐겁게 아이고. 재밌게 사시는구나라는 네. 생각도 들고 고맙습니다. 이번에 상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네. 매니아층도 네. 있는 거잖아요. 점점 생겨나고 있어서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명 더 추가가 된 거고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네 그래서. 도전해보고 싶으셨던 그 어벤져스 네. 한국판 예, 예. 네, 꼭 잘 훌륭하게 네. 네, 영화 찍으시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되게 저희가 이제 항상 영화를 만들고 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좋은 성과를 내서 꼭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 같은데 나가 보면 어떻게 했느냐 네네. 이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게 오늘 현실로 이루어져가지고 너무 영광이고요. 이 방송을 지금 생방송으로 듣고 있을 저희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드디어 우리가 꿈을 이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너무 다 감사드리고 한국에 또 이런 감독 이런 영화들이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지치지 않고 한국 네. 영화의 다양성을 위해서 많은 영화 건강하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 개봉 전이라고 합니다. 개봉되면은 네,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인천스텔라의 백승기 감독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10분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